가정용 태양광 설치 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태양광 대여 사업을 통한 설치와 주택 지원 사업을 통한 설치 방법이 있습니다. 태양광 대여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 주관 사업으로 대여 사업자를 통해 설치, 운영,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소비자가 추가적인 투자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관리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택 지원 사업은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를 목적으로 정부가 일부 설치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거주지에 맞는 지원 방법과 보조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주택 지원 사업은 앞으로 점차 더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태양광 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 소유주분들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선정한 참여 기업을 통해서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사전에 그 참여 기업과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주택의 건물이나 옥상이나 지붕면에 낮 시간 동안 그늘이 지지 않는 곳이면 누구나 설치가 가능하고요. 정부에서는 설치 용량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최대 3kW까지 설치가 가능하고요. 전체 설치비의 약 30% 정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